11라운드 지난 라운드였죠.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었던 박용지 선수고요. 윤빛가람. 권항규와 김영빈 선수가 자주 자리를 비우면서 과감하게 오버래핑을 시도하고 있는 상주 상무입니다. 네, 또 그만큼 김경재 선수가 뒤쪽에서 커버를 잘 해주고 있고요. 예. 이태희 선수도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3명의 수비가 한 선수가 나가더라도 형성이 될 수 있죠. 자, 고요한 박주영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몸 날리면서 오른쪽 측면 윤종규에게. 윤종규. 자, 수비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. 계속해서 윤종규, 김민우와 윤종규인데요. 자, 윤종규가 공을 끊어냈습니다. 반대쪽 전개. 고광민, 페시치와 박주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얼리 크로스, 날 크로스입니다. 들어갑니다. 들어갔어요. 페시치의 선취골. 스코어 1대 0 먼저 앞서 나가는 FC 서울입니다. 자, 지금도 안쪽으로 굉장히 높은 이 좋은 퀄리티의 크로스가 들어왔고요. 네. 페시치 선수가 정확히 잘라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페시치와 박주영 선수가 각각 먼 포스트, 가까운 포스트에 자리를 잡았고요. 고강민 선수의 크로스가 절묘하게 연결이 됐습니다. 네, 지금도 앞쪽으로 잘라 들어간 이 페시치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. 예. 자, 이렇게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이 페시치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. 네, 지금 앞쪽으로 갔어도 뒤로 갔어도 이 박주영 선수에게 프리로 헤더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. 지금 이 두 선수의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네. 이 공영 선수의 크로스의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좋았죠. 박주영 선수가 오른손을 흔들면서 옵사이드 아니라고 확신을 또 가졌고요. 예. 여러분 승리할 수 있으시죠? 거수경이 센터니까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? 그러게요.